지난해 이맘때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후 사고의 전말을 알아봤더니 인재였고 애초부터 위험한 일터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계 당국이 업체 잘못을 그야말로 탈탈 털어냈는데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깊이 있게 파헤쳐본 이슈엔 현장.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검게 그을린 설비와 조각난 부품들. 안전모도 완전히 찢긴 채 시멘트 바닥에 나뒹굽니다. 정확히 작년 이맘때 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곳으로 기계 설비를 보수하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모두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인데 뭐 불이 난 건 아니고 불 때문에 이제 화상은 입긴 했죠. 순간적인 이제 화재 때문에. 지난 연말 끝난 재판 결과 사고는 인재였습니다. 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안전 책임자는 물론 회사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멋모르고 용접기를 손에 쥔 노동자들이 손보려 했던 배관 내부엔 스티로폼 발포에 쓰는 인화성 화학물질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사전에 제거하지도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난 겁니다. 사고 이미 다 완전히 됐던 건 그런 상황인데 저희 회사는 좀 불쾌합니다. 그런데 사건 전말이 담긴 판결문을 살펴보니 폭발 사고만 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작업장은 폭발은 물론 추락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기본적인 위험 안내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된 19건의 지적사항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적발한 내용들인데 책임자 처벌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은 했고요. 사망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에 나온 것도 합체적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 것 같고요.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 위험한 일터의 실상이 드러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처럼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들의 안전등급을 매겨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최하 등급으로 떨어진 이 업체도 폭발 사고 이전부터 점검을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된 건데요. 그 관계 기관에서 그만큼 그 사전에 그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계획을 수립해 올 상반기 전북 권역 사업장 43곳을 시작으로 하반기엔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